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RNG 니드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랜덤일 것입니다. 이 랜덤이라는 설정을 하기 위해 유니티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거나 세부적인 설정을 이용하여 랜덤을 구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셋은 그런 랜덤 요소를 구현하는데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각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게 되면 에셋 폴더가 아닌 패키지 쪽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에셋의 데모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RNG Needs라는 것이 있으며 여기에 샘플을 보시면 해당 데모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랜덤 요소를 만드시려면 먼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름은 알기 편한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using RNG needs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public으로 선언하고 probability list를 작성합니다. 타입은 generic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타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과 거짓 둘 중 하나인 경우 불 타입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주사위나 광산의 강물의 횟수처럼 실수를 사용한다면 int 타입, 오브젝트를 소환해야 한다면 오브젝트 타입 등 원하시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저는 숫자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int 타입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정한 결과 값을 전달해주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return에 random number 변수를 작성하고 점을 찍어보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나의 값을 전달하려면 pickValue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두 개 이상의 값을 더하여 전달하려면 pickValues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우선 단일 값이기 때문에 pickValue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터블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create를 확인해보면 아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만든 스크립트의 이름으로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타입은 이걸 이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여러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목록이 몇 개가 되었던 원하는 만큼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확률이 적힌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계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해당 부분의 확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int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가 걸리면 0을 전달할 것이고 두 번째가 걸리면 1을 전달하고 세 번째가 걸리면 2를 전달하게 됩니다. X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옆에 %를 클릭해서 직접 값을 입력하실 수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정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기타 아이콘들은 어떤 모습이고 표시할 것인지 등 설정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률 설정을 마쳤다면 이 값을 전달받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화면에 값이 얼마인지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전달받을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등록할 변수를 작성합니다. 버튼 입력 시 해당 값을 적용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int 변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랜덤으로 결정된 결과 값을 returnBell 함수를 호출하여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텍스트로 값이 얼마인지 표시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텍스트 UI를 등록하고 아까 랜덤 설정을 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이 값을 호출할 함수를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면 해당 확률에 따라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ic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 추가로 더 설정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앞은 최소 몇 번을 호출할 것인지입니다. 기본 1로 되어 있으므로 한 번 부르게 되며 2를 작성하면 두 번 부르게 됩니다. 1을 확인해 보려면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빠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설정한 대로 호출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선택된 부분을 더해줘서 결과 값으로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결과 값을 반환하는 코드를 추석 처리하고 복수형인 pickValues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점을 추가하고
sum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0부터 4까지 중 해당 값을 두 번 선택하고 그걸 합한 값이 표시되게 됩니다. 최대값이 4이므로 두 번 합하게 되면 결과값은 0부터 8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최소 최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최소 몇 번인지, 뒤에는 최대 몇 번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뒷부분이 활성되며 최대 몇 번까지 불러올 것인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1번, 최대 3번으로 설정하면 이 값 중 하나가 선택되게 됩니다.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최대값 4를 3번 불러오니 0부터 12까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확률 정보에서 옆에 체크란이 있는데 이걸 체크 해제하면 해당 부분은 제외되고 체크한 부분만 호출하게 됩니다. 만약 치명타와 같은 낮은 확률이라면 두 가지만 설정하고 하나의 값을 최소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해당 공격력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드 게임이나 강물을 캐게 되면 제한된 개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줘야 할 설정이 있습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를 선택하여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목록 중 RNG 니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로우 옵션 레벨 설정에서 베이직을 어드밴스드로 변경합니다. 그럼 우측 설정을 보시게 되면 뭔가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플리터블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럼 확률 옆에 현재 개수와 최대 개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개수를 변경하려면 숫자 위로 마우스를 올려두고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적절히 원하는 개수로 설정한 다음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부분에 현재 개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개수가 0이 되었는데도 선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Maintain Peak Count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개수를 다시 채우려면 오른쪽 리필 아이템 옆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현재 개수가 0이면 더 이상 선택되지 않고 개수가 있는 부분만 선택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코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결과값을 반환할 함수를 작성합니다. 지역 변수 int를 작성하고 이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결과값을 받아줍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반복되게 하고 아이템 카운트 변수를 이용하여 해당 리스트의 개수만큼 돌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tryGetProbabilityItem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 첫 인자값으로 리스트의 몇 번째인지 i 값을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값으로 해당 리스트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다시 조건문을 작성하고 해당 리스트의 변수에 isDepleted를 작성합니다. 이걸 이용하여 현재 개수가 0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수가 0이 되면 비활성되게 setItemEnable 함수를 호출하고 첫 번째 인자로 현재 리스트, 두 번째 인자로 pulse 값을 입력하여 더 이상 호출되지 않게 비활성합니다. 다시 조건문을 작성하고 enableItemCount 값이 0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변수는 현재 리스트의 활성 개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비활성되면 0이 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설정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초기화할 것이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더 작성하겠습니다. RepeatItem 함수를 호출하여 모든 현재 개수를 초기화합니다. 모든 리스트가 비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setAllItemEnable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true를 작성합니다. 이제 이 함수를 위 조건문에서 호출되게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현재 값이 0이 되면 비활성되며 나머지만 호출되게 됩니다. 모든 값이 0이 되면 다시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0도 추가 값으로 설정할 것이라면 해당 함수에서 지역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부분을 반복문 아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0에서 한 번 더 선택되면 비활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RNG NeedS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내용과 기타 설정 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어 기능을 추가하시거나 방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요소를 추가하는데 설정하고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기능에 고민이 많으신 거라면 이 에셋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